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잠시 멈춰 세워놓고 해석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문장의 오형식과 이 형용사류가 합쳐져서 어떻게 문장이 길어지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형식 그러면 이러한 동사형,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지사본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문법 시간에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문법 시간 말고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영어 패턴 50배를 할때이 사지사원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해석적으로는요,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 사람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사람을 뭐요?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뭘로 한다? 늙은이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요, 우리가 이 패턴 50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동사, 오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으로 저렇게 사람 또는 사물이 나오고, 뒤에 여러분 이렇게 투 부정사가 나와요. 주로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투 부정사가 나오고, 사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PP가 나오는데, 해석할 때 주의사항이 첫 번째 뭐다? 사지사원, 이때 나오는 목적어는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하고, 두 번째, 이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이제 중학교 영어인데, 이렇게 끼어요. 이렇게 형용사류가 끼면 뭐예요? 고등학교 영어가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즉, 형용사류가 끼어서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형용사류 6개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형용사, ing, pp,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요. 자, 1번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목적어단 말이야. 이때 나오는 이 목적어를 을을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해석을 못 한다니까? 지금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PP가 나온 형태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교수는 내 옆에 있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가 풀려지도록 그 영리한 소년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을룰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문장의 50개 패턴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1-1 갑니다. 해석해볼까요? 그 교수 내 옆에 있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가, 어떤 수학 문제죠? 명사 뒤에 전명구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있는이죠. 내 옆에 있는 교수,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그 수학 문제가 풀려지도록 그 영리한 소년에 의하여.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 2, 3등급 학생들은,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2, 3등급의 학생들은 이런 거 해석을 하면 정확히 해석을 못 합니다. 대강 감으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2-1. 문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자, 우선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사 앞뒤로 이렇게 문장을 끊어줘야 된다라고 했으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미친놈들. 아직도 이걸 두 번째 동사,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면 두 번째 동사가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자, 2-1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 문장을 참조해야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PP가 나온 형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전치사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해석해볼까요? 자, employer 그러면 er을 붙이면 여러분 employee는 고용하다인데 er을 붙이면 고용하는 사람, 그래서 사장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싸가지 없이 사장 이러면 안 되겠죠. 사장님은 강요했다. force 강요했다. 그 차가, 어떤 차? 그가 샀던,
시켜지도록 그 종업원에 의하여 이자 두 개를 붙이죠. 그러면 피 고용인, 그래서 종업원이 됩니다. 종업원들에 의하여 하루에 세 번, 와, 왔다, 하루에 세 번씩이나 차가 얼마나 좋으면이. 3번도 가봅시다, 여러분. 3번 문장의 형태요. 이게 주어입니다.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온 형태. 문법적 용어로 목적 보호라고 합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선 이걸 빼고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그 간호사는 보았다. 그 늙은 남자가 누워 있는 걸 침대 위에. 이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거기에 뭐요? 형용사류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가 끼었잖아. 그죠? 그 늙은 남자, 어떤 고통받는 심한 고통으로부터 누워 있는 것을 침대 위에. 문장의 형태가 여러분이 오형식 문장에 아하 이러한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쓰인갑다라고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기억을 하시던가.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제 느낌적으로 알더라고요. 문장 예를 들어서 영민정음에 나오는 기초나 기초 심화 정도를 이렇게 끝내 놓으니까 이게 기초 완성이거든요. 이 기초 완성에 나오는 지문을 넣어놨는데 시켜 보니까 아이들이 단어만 알면 주부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3등급은 절대 모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오형식과 형용사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조태꾼은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자, 4번 갑니다, 여러분이. 이 4번에 이 throughout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throughout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나오면 무슨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야. 시간이 나오면. 근데 이 throughout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장소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 전체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throughout 다음에 서울이 나오면 그 서울 전체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나왔죠, 밤. 그러면 그 밤동안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문장이 4-1을 한번 봐볼게요. 문장이 약간 길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문장을 분석을 해볼까요? 주어, 동사, 됐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부사구, such의 예절, 뭣뭣과 같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목적.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지각동사는 이렇게 뒤에 동사의 원형이나 ing를 취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해석할까요? Throughout the night, 밤 동안에 그 간호사는 보았다. 그 어린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을 그 늙은 남자의 손을.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ing가 나왔죠? 그럼 뭐요? and 앞에 ing를 찾아. ing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것과 해석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았다. 그 어린 군인들이 잡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제공하는 것을, 사람, 사물이, 뭐뭐에게 뭐뭐을, 이런 뜻이잖아. 그에게, 자, 말이죠, 말. 지지와, 그 다음에 comfort는 뭐예요? 편안함, 이런 뜻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여러분, 지지와 안도의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선생님입니까? 해석 다시요. 자, 밤동안에 그 간호사는 보았어. 그 어린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을. 근데 여기 나왔잖아. 이거 해석해야지. 이렇게 such as 뭐뭐과 같은 탐이나 나와 같은 그 어린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을, 그 늙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제공하는 것을, 그에게 위로와 안도의 말을. 자, 여러분, 5하고 5-1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5-1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콤마가 없죠? 동사가 미리 나왔죠? 콤마가 없이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사는 것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 허락한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거기에. 그러면 안 돼. 이 allow라는 것은 여러분 오형식 동사로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 사람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는 문장의 구성 형태야. 이걸 암기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좀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형용사류 중에 하나, 명사대 지금 ing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게끔. 다시요. 사는 것은 공동체, 허락한다, 사람들이 구성하도록 그들의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야?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오형식 동사, 목적어, 사람 다음에 이때 형용사가 이렇게 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나 ing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ing가 오거나 또는 pp가 오다고 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것이 ing pp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뭐요? 요것의 주체는 항시 이것들을, 즉 이것의 주체가 이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삽입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요? 오형식 문장 사이에 이러한 형용사류가 지금 낀다라는 걸 하는 거죠. 전 어제 방구를 끼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류가 끼었네요. 특히 이렇게 형용사류가 이렇게 길게 끼면 이렇게 콤마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형용사류 말고 여러분 이 접속사, 주어동사, 이 부사들이 낄 수도 있거든.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는 걸 이렇게. 다시요. 아, 부사절이 뭐예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이렇게 부사절이에요. 이게 부사절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콤마 콤마를 찍어줘요. 그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부터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콤마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지금 목적어인 명사, 그다음에 일반 동사, 그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끼잖아요. 해석할까요? 자, 여러분 명사에다 이렇게 이드를 붙이면 가진이라고 해석을, 명사에다가 이드를 붙이면 가진이라는 해석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빠른 속도를 가진 생산성은 또한 이끈다. 사람들이 feel time pro. time pro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니라는 형사야. 느끼도록 시간이 부족한 것을. 근데 이렇게 끼었잖아, 이렇게. 어떤? 그들이 부족할 때, 시간이, 명사대 투부정사, 어떤 시간? 휴식을 취할. 자, 원래 이 문장은, 이 문장부터 봐봐요, 이렇게. 문장이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고,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보호야, 이렇게. 그리고, 부사절, 접주동, 접속사 뒤에 조동사가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 한번 어렵게 한번 해봐라. 어렵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든 거야. 즉, 이 목적어와 뒤에 투부정사 사이, 이걸 이렇게 끼워놨어. 근데 힌트를 줬잖아. 뭘로 이렇게? 콤마로야. 자, 마지막 문장 6번입니다. 6번 해석을 합니다. 6번 해석을 한번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설득했다. 이거 오형식 동사예요. 뭐요? 목적어가 ing 하도록. 이러면 안 돼. 이러한 오형식 동사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입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짧잖아요. 그러니까 콤마를 안 찍어줬어. 만약에 길면 콤마를 찍어준다니까. 이게 목적보, 이게 투부정사잖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요건 이렇게 수식. 해석 다시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설득했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소유하도록, 어떤 종업원? 일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소유하도록 높은 수준의 능력을, 그러한 분야에서. 자, 외워,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이니까 이때 외우는 관계부사 해석하지 않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합니다. 어떠한 분야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하기를. 오늘은 여러분이 주어와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목적보로 투부정사 이렇게 pp가 오는데요. 그 사이에 형용사류가 끼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경험으로 여러분 2, 3등급 나오는 학생들 이런 문장 해석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장의 형태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꼭 만들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댔고요.